개체예요. 에? 이 중에 한 명이요? 안 돼, 못해요. 못해요. 저 최애 마다인데요. 아니, 이게 26명이 소원해한단 말이죠. 와, 고민되네. 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맨날 바뀌더라고. 미안해. 저를 뽑을 거라고 믿고. 저 최애는. 저의 최애는. 믿고 있어. 뽑아라. 일단 후보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위운정든 규레, 제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인 준원이, 민서형, 우리 카루형, 우리 민치형. 웬만해서 이렇게 다섯 명 중에 고를 것 같긴 한데, 아, 카루형은 친하긴 한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규레는 이미 저 말고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니까. 일단 준원이 형은 최애이자 라이벌로 보겠습니다. 민서형이냐 민치형이냐. 민치형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살고 있기도 하고 스케줄도 많이 같이 다니고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민서형 같은 경우에는 3살 형 같지가 않고 그냥 되게 뭔가 친한 친구? 친한 형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민서형, 홍성민의 최애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민서형이 저를 뽑지 않았다면 이 곡하는 바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최애는 너무 많은데 K-DAM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친구가 가장 많이 불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뭐 형태도 친하긴 하지만 이랑이가 애교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의 최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와 함께 세 번이나 같이 해주는 거 민서가 지금 최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못하는 결정을 민서가 많이 해주더라고요. 오늘 이 기분에 가장 저의 최애는 일단 석희 형, 준원이, 그리고 한빈이, 현태. 근데 이게 제가 그 사람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안 고르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저희 준원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많이 친해졌거든요. 준원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조금 비슷해가지고 준원이가 밀랍과예요, 밀랍과.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같이 있기 굉장히 좋습니다. 귀여워요. 현태랑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미안하다. 제 최애는 준원이입니다. 근데 준원이 얘 저 안 골랐어요. 확실해. 뽑아라. 뽑을 거지? 최애 고르면 사진 주시. 사진 안 주시나요? 저는 준원이로. 준원이랑 같은 팀에 봤는데 너무 마음씨가 따뜻한 친구로 준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얘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안 돼요? 갖고 싶은데. 민서 형과 준원이 형과 석희 형, 현우 형도 축하. 내가 휴가 같은 날을 받으면 이렇게 형들이랑 놀러도 가고 게임도 같이 자주 해가지고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준원 사랑해요. 민세 형도 사랑해요. 포에버 하트. 첫 번째 후보 케이단, 카리, 현태, 민서, 준원이, 규레, 재민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히카리랑 재민이랑 준원이는 귀여운 예쁜 동생들, 너무 귀여워 이런 느낌이고, 민서는 그냥 진짜 친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승이라서, 키이다는 얘기하다가 완전 가까워진 그런 사이고, 규레는 진짜 제가 어버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이제 아들 내기 같은 친구고, 현태는 약간 반려묘 같은 특거리 그런 매력 있는 친구. 아 썰었네. 김규레 이랬는데 김규레 안 몰랐다? 저 그럼 하차할게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10대 체인 석희 형이랑 현태 형이랑 김민 형이랑 일단 이렇게 세 명이에요. 경연 때마다 잘 도와줬고, 석희 형은 침대 메이트에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현태 형은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저는 현태
좋대요. 귀엽게 좋겠네요. 좀 고민해볼까? 결정은 했고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저의 최애는 진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소리꾼 진호 모델을 보면 항상 울어가지고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호와 또 예쁘게 울기도 했고 진호를 한 번 더 좋은 뜻으로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승현 선택 울보 금진호. 진호야 여기 들어가 있어? 일단 첫 번째 후보 히카루입니다. 히카루가 남자답고 좀 댄디하면서 점잖은데 좀 섹시해요. 히카루 되게 매력적이고 규레 귀여워서입니다. 카로랑 규레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멋있어가지고 짝사랑해가지고 어젯밤에도 형 입학 무대 영상 보고 자가지고 고민되네. 한빈이 형, 규레, 현태 이렇게 세 명 고민돼. 난 한빈이 형 목소리가 되게 좋고 원래 되게 한빈이 형 픽이었어요. 규레는 뭐 귀여워요. 그리고 현태 90s love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같이 시간을 보냈던 동생이기 때문에 네. 현태야 나의 픽 끝까지 가보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두 명이긴 한데 우석이는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챙겨주면 굉장히 리액션을 잘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한 고양이에요. 특히 소년판타지 저한테 제일 투덜거릴 거예요. 이 친구 아주 그냥 네. 또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아우 정말 좋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현태야 잘 챙겨줄 때 잘해. 인기 많은 건 알지만 근데 우석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우석이 누구 보는지 모르지? 아닌데? 근데 이미지 우석아 미안해. 최애.